야, 니네 너무 진도 빠르니까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. 이거 이렇게 내가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? 문방구 아저씨의 등판, 등짝. 내가 어렸을 때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초딩 때 귀여웠어. 원래 초딩들 통통하면 귀엽잖아. 어렸을 때 통통해서 귀여웠는데. 내 기억에 초딩 3학년 때였어. 4학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. 2학년, 3학년쯤이었는데, 초딩 때 담임 선생님이 사오라는 준비물 이런 거 있지. 선생님도 초딩 때 준비물이 하나 있었어. 근데 이거 내가 가끔 기억하는 일이라서 내가 하나 기억하게. 초딩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오라는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집 옆이 아니라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문방구가 있었어. 그 문방구에 가서 문방구 아저씨한테, 그러니까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다가 엄마한테 돈 받아서 다시 학교를 다시 간 거야. 학교 옆에 문방구에 가서 뭐뭐 사와야 된대요, 우리 뭐 해주세요 이랬어. 근데 그 문방구 아저씨가 알았어, 기다려. 아저씨가 지금 문방구 여기 없는데 바로 찾아가지고 올게. 지금 문방구 없는데 옆에 가가지고 나발 사올게, 기다려 이랬어. 근데 내가 문방구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한 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, 한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저씨가 7시, 8시까지 안온 거고, 그 당시는 휴대폰이고 뭐 이런 게 없잖아. 엄마는 나하고 연락이 안 되고, 별로 또 우리 엄마는 내가 밖에 있어도 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, 어렸을 때부터. 근데 나는 그냥 아저씨 계속 기다린 거고, 이 아저씨는 내그 사다 주려고 어디 막 돌아다니신 거지, 나타난 거야. 근데 어렸을 적에는 해가 뜰 때랑 해가 졌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. 초딩 한 3학년 때인데 집이 아닌 학교 옆인데,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학교 옆인데 밤인 거야. 그건 되게 낯선 거지, 초딩 때.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? 근데 밤이 된 거야, 7시쯤. 막 옆에서 주변에서 밤그 저녁 식사 그 냄새 있잖아, 찌개 냄새도 막 이렇게 나는데, 이때 집에 못 가고 계속 기다려도 되나, 이런 불안한 상황. 문방구 아저씨가 나타난 거야.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건데 와가지고 아저씨가 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, 내가 너 오래 기다리겠구나 하면서 내 준비물을 얻어 가서 나를 주신 거야. 그리고 너 늦었으니까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러는 거지. 너집 어디야 이러는. 근데 그 아저씨가 타고 있는 게 바이크잖아, 차도 아니고. 바이크는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잖아, 그지? 근데 아저씨가 나보고 타래, 그거를. 초딩 때 내가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? 밤에 바이크를 아저씨 등 뒤에. 근데 이 아저씨 바이크를 안 타고는 집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. 집이 이미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지. 진짜 있었던 일이다. 근데 그 아저씨가 타 임마 걱정하지 말고,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이야. 타 임마 괜찮아. 아저씨가 진짜 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타고 아저씨를 뒤에서 꽉 껴안고 옷을 꽉 붙잡고 했는데, 밤에 오토바이가 막 가는데 빠르니까 불빛이 팍팍팍팍 지나갔지. 아저씨가 너집 어디야? 그럼 막 내가 막 대충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막 팍팍팍팍 막 휘청휘청해서 가는 거야, 집까지. 근데 그때 그 아저씨의 등판 진짜 믿음직스럽더라고. 뭔가 이게 내가 아저씨한테, 초딩 때 아저씨한테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지. 어느새 그 아저씨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야. 선생님이 어른이 됐어. 근데 학원 강사야. 가끔 이 아저씨 등판이 생각나. 니네는 덩치가 존나 크다고 해도 나랑 비교하면 진짜 조그만 새끼들이잖아, 다.
스머프 같잖아, 니네들. 어? 난 다른 선생님들 다 같은 선생님들 다 내가 보면 다 쪼꼬해 보이는데.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당시에 초딩의 3학년에 나로 보일 때가 있어, 나는. 그리고 그때 그 아저씨의 등판이 이게 내 등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. 불안한 수험 생활에 걱정 마 새끼야. 옷 꽉 붙잡아. 데려다 줄게. 영어 독해가 쫙 있으면 막 이렇게 해석하잖아. 어? 되게 안전한 방식이지. 낮에 안전하게 집에 걸어가는 뭐 이런 상황이야. 근데 살다 보면 밤 늦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집에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고3이 딱 그런 거 아닐까? 밤 7시 오토바이 타고 빠르게 성적이 안 좋은데 무조건 대학교 가기 위해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수험생 아니냐?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그때 그 내 초딩 때 아저씨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서 우리 집에 꽉 도착하고 나서 걱정 마 아저씨 미안해 잘 들어가 딱 들은 그날이 많이 기억나. 내가 니네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지. 나는 나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힘들었던 그 시절에 킹콩 선생님은 문방구 아저씨의 등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있지. 니네는 평생 내 눈엔 초딩 3이고. 알았어? 요 필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, 느낌이 딱 오냐? 오케이? 열심히 하면 되지. 끝!